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숨진 소장의 아내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. 가해자들에게 아직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생계를 위해 남편의 일을 이어서 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. 조현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남편이 떠난 지 19일째. 남은 가족들은 아직 일상을 찾지 못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안 느껴져요. 없다라는 자체가 안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. 아빠의 영정 사진을 보고 환하게 인사한 막내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.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박 씨는 끝내 울먹입니다. 큰애랑 둘째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. 막둥이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걸음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생계를 위해 남편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대리점에 남아서 사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노조원 기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. 비노조원들도 수시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보는 게 힘들다,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들 같으니. 먹고 살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아이들이 걱정입니다.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부분이라 늦게 끝나게 되면 아이들 케어가 좀 어려워서 엄마 친정집 근처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요. 인터뷰 요청에 오랜 고민 끝에 수락한 박 씨. 응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. 노조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. 노조원들한테 줄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만큼 제 신랑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좀 덜었으면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양심은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